자, 오늘 수라상에 올렸던 애호박 음식 조리법 6시 내고향 홈페이지에 올려두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어서 광주 가볼게요. 흥진아 리포터. 네, 안녕하세요. 광주입니다. 요즘 장마에 무더위에 입맛 없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제가 맛과 영양이 듬뿍 담긴 여름 별미를 찾아왔습니다. 앙증맞고 귀여운 데다 달콤한 속살까지. 궁금하시죠? 전남 강진으로 함께 가보시죠. 거기 병영성에선 파티가 열린다던데. 나도 가고 싶다. 근데 타고 갈게 없네. 진아델라, 걱정하지 말아요. 호박마차 만들어 줄 테니까 타고 가요. 호박요? 그러면 호박만 찾으면 돼요? 근데 그렇게 큰 호박은 없어요. 큰 호박은 무슨? 호박은 이렇게 작고 예쁜 게 맛있어. 이건 만능이야. 이거요? 예. 예뻐서 더 맛있는 강진 미니 밤호박을 소개합니다. 이게 구호박인가? 호박밭에 예쁜 호박꽃도 빠질 수가 없겠죠? 밤호박을 위해 일벌들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네, 아유, 이게 한편의 그림 같네요. 저 순간에 그쵸? 잘 소리가 들리는 것 포착하셨네. 같아요. 왜 머리 있어, 여기에? 아, 우리는 시설 하우스 방식으로 밤호박을 농사지은 게 아니라 노지 재배로 이렇게 짓기 때문에 자연 벌들이 이렇게 와서 수정을 해주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네, 착과 과일이 좋습니다. 아니, 저는 제가 예뻐서 벌이 온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노지 재배 때문에 온 거네요? 그렇죠. 이런 노지 재배는 아침, 낮, 저녁이 기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과일이 당도가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친환경적인 네, 거네요? 친환경이죠. 벌들이 직접 와서 수정을 해주고, 비도 맞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시설 재배는 다 이런 양액으로도 하고, 우리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빗물로도 아니, 농사도 짓고. 그러면 자연이 주는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네. 거네요. 이렇게 건강하고 맛좋은 미니 밤호박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들, 저도 보고만 있을 수 없겠죠? 저도 좀 이제 도와드릴게요. 아, 그러시겠어요? 예. 가위 받으시고. 아니, 근데 다 똑같아요, 색깔이. 아, 다 똑같죠? 뭘 따야 돼요? 아, 어떻게 따야 돼요? 호박 따는 방법은 예. 이 줄기하고 호박하고 달려있는 이 꼭지 부분이 콜크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이 노랗게 돼 있는 부분이 호박이 가장 당도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호박을 따시면 돼요. 이거 따도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이렇게 따면 돼요? 따시면 아니, 근데 어떻게 해야 이게 다 익었는 줄알수 있는 거예요? 이 호박 색깔이 진해져요. 아주 파랗게 진녹색으로. 그리고 만져보면 딱딱해요, 호박이. 진짜 그죠? 딱딱해요. 이런 호박이 맛있고 제대로 익은 당도 높은 호박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긴 호박이 저다 익었어요, 팔아주세요 할 때인 거네요? 그렇죠. 아이고, 머리를 안 대야 맑고 깨끗한 자연에서 알차게 연근 미니 밤호박. 수북하게 쌓여있는 밤호박들을 보니 제 마음이 다 뿌듯했는데요. 수확한 미니 밤호박은 10일 정도 후숙 과정을 거쳐 판매된다고 합니다. 강진 미니 밤호박 요리로는 어떻게 재탄생될까요? 자, 잘 우와! 아니, 속살이 완전 샛노래요. 보기하고 다르죠? 우와! 완전 이 향기가 이 향기가 달큰하면서도 고소해요. 맛있는 냄새가 나죠? 이거 당장 먹어도 되죠? 그러면 이거 이대로 먹는 게 가장 맛있는데 또더 맛있는 요리들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더 맛있는 요리요? 제가 이거 들고 갈게요. 제가 들고 갈게요. 저거 그냥 그대로 먹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당도도 높아 네, 보이고. 가마솥에 푹찐 미니 밤호박에 영양 만점 소고기, 그리고 전복과 다양한 채소들. 과연 어떤 요리일까요? 근데 이건 어떤 요리예요? 아, 단호박을 이용한 찹스테이크거든요. 근데 보통 소고기만 넣고 하는데 요즘 호박이 맛있게 익었잖아요. 그래서 호박을 넣고 또 여름이라서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나는 싱싱한 전복을 넣고 같이 할 거거든요. 와. 시도해보세요.
먼저 밑간을 살짝한 소고기와 마늘을 함께 넣고 볶아줍니다. 그리고 싱싱한 전복을 넣고 약한 불에서 살살. 소고기와 전복의 조합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오, 멋진다. 정말 향기롭네요. 네. 여기에 갖은 채소까지 넣어주면 색감과 영양을 동시에 더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인공 찐 미니 밤호박을 넣어주는데요. 모양이 으깨지지 않도록 살살 볶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비밀병기 찹쌀물까지. 정말 간단하죠? 저게 다 잘 어울리는 모양이군요. 네. 집에서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미니 밤호박 찹스테이크 완성입니다. 여러분 꼭 해서 드셔보세요. 이번에는 어떤 요리 해주실 거예요? 네, 미니 밤호박 튀김을 하려고요. 와, 튀김이요? 네. 양념을 하지 않고 그냥 먹어도 맛있는 미니 밤호박. 다양한 요리로도 즐길 수 있는데요. 튀김가루를 묻혀 바삭하게 튀겨내면 성장기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영양간식 미니 밤호박 튀김입니다. 오, 소리 들리세요? 이게 아주 튀기고 나면 식감이 좋겠는데요. 네, 고소하면서 달콤한 맛이 일품인 미니 밤호박 튀김. 맛있겠죠? 이렇게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영양간식. 부드럽고 담백한 미니 밤호박 양갱, 그리고 미니 밤호박 식혜까지 완성. 양갱도 만드네요. 이건 뭘까요? 몸에 좋은 밤호박과 견과류가 듬뿍 들어간 밤호박 견과류 볶음입니다. 와, 이거 진짜 몸에 좋겠네요. 그쵸, 영양 만점이겠죠. 와, 이게 다 아까 우리가 딴 미니 밤호박으로 만든 거예요? 그렇죠. 아니, 빛깔이 노란 네. 물결을 치면서 네. 와, 어떤 것부터 뭐가 날지 모르겠어요.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찐 밤호박. 아, 그냥 찐. 이야, 색깔이 개나리 속살처럼 이렇게 노래요. 이게 참 그 당도가 좋아서 이 색깔이 나온 거예요. 저 먹을게요. 네? 부드럽고 포근포근 수분이 굉장히 많네요. 맛있죠? 그리고 이게 밤 맛, 고소한 맛하고 호박의 달달한 맛이 섞여서 고소달달? 호박에다가 스테이크를 딱 얹고 오, 온다 온다. 밤호박의 고소하고 달달한 맛하고 소고기 육즙이 쫙 빠지면서 정말 조화롭네요. 분주함과 고단함을 잠시 내려놓고 즐기는 미니 밤호박 만찬. 자연이 주는 넉넉한 기운에 맛과 향도 깊어갑니다. 올여름 강진 미니 밤호박 드시고 시원한 여름날